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한 번 더 교회 사랑합시다. 절 쳐다보고 교회 사랑하면 축복 받습니다. 아멘. 저 뒤에 앉은 분들 삼복도 위에 더욱더라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는 여기는 아주 추워요. 시베리아예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저 뒤는 더 덥게 할 겁니다. 그래서 추운 게 싫은 사람은 뒤에 가서 땀 빼고 가시면 되고, 사우나에 돈 내고 자는데 우리는 공짜로 빼게 해줄게요.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은 적당하게 덥지도 춥지도 않게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똥자리 하는 사람들은 계속 더워가지고 땀을 좀 삐질삐질 빼야 되지 않겠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5시 50분에 기도하러 나왔더니 얼마나 춘지 그래가지고 저 온도계를 낮춰놨어요. 왜냐면 저 뒤에다 맞췄다가는요 이 앞에는 냉동창고돼요. 그래서 앞에는 열이 다 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는 시원한데 저기는 이게 막혀서 따뜻해가지고 그 온도계 맞추면 절전도 안 되고 전기요금도 엄청나게 나올 거고, 그러니까 그저 추운 사람은 뒤로, 더운 사람은 앞으로 이리 앉으면 돼요. 여러분 입맛대로 선택하면 됩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뷔페를 가면 먹고 싶은 대로 먹듯이. 그래서 뒤가 좋은 사람은 계속 거기다가 관리하는 사람은 온도계를 아주 높여가지고 후끈후끈 후끈하게, 왜 은혜 못 받을 바에는 그냥 그 후끈거리는 불이라도 받고 가야지, 이것도 못 받고 저것도 못 받으면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그래서 뒤에는 다음 주부터 더 덥게 이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는 아주 시원하게. 제가 이 앞에 있으니까 저기서 강력한 조명들이 다 비추고 있는데도 양복을 입고서 땀방울 하나도 안 나잖아요.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불평하면 그건 은혜도 없고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수원의 어떤 교회는요 설교 시간만 되면 에어컨 다 끈대요. 이게 뭐 패키지로 해놓다 보니까 거기는 소리가 너무 요란해가지고 설교를 못 들어서 꺼버려가지고 성도들이 전부 다 이러고 있대요. 아,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너무 최신식 시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오늘은 성가대 주의자들이 2부도 그렇고 3부도 그렇고 아주 선곡을 교회 사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거기다 포커스를 딱 맞춰서 잘했더라고요. 20년 만에 본 아내라는 유머인데, 결혼 20년 만에 최신 레이저 수술을 통해서 앞을 보게 된 맹인이 있었습니다. 생전 처음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 맹인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막 붕대를 풀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옆에 웬 중년 여성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 자신을 헌신적으로 돌봐준 아내였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뚱뚱하시네요. 앞을 못 볼 때는 뚱뚱한지 뭐 울쭉한지 상관이 없었는데 막상 눈 뜨고 보니까 뚱뚱한 게 좀 탈이었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 다윗이라는 사람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신하들의 배신, 이래서 그는 왕궁에서 쫓겨나서 방황하는 이런 형편에 있을 때를 배경으로 쓴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지금 가장 원통하고 답답한 게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 가서 예배하지 못하는 거, 이게 너무 억울하고 너무 원통하다는 거예요. 저도 군대 생활하면서 딱 4주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저는 예배를 생명처럼 여겼던 사람이거든요. 뭐 천하가 없어도 예배를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우리 집은 원래요 교회를 다니던 집이 아니에요. 절에 열심히 한 달이면 두 번씩 초하루 보름으로 갔고, 그리고 스님들이 우리 집에 정기적으로 와서 목사님들 신방하듯이 신방해서 시주 쌀과 돈을 가져갔고,
어릴 때도 우리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절밥 먹으러 다니고. 근데 사람들은 약수에다가 절밥하면 그렇게 맛있다는데 나는 원래 나실이냐 그런지 어린 시절에도 절밥이 맛있는 줄을 몰랐어요. 그리고 그 문양들 울긋불긋하게 막 여기 칠해놓은 거 그것만 보고 봐도 거부감이 생겼어요. 그때는 절에 다닐 때인데. 또 우리 집 바로 옆에는 무당이 밤낮 부닥거려가지고 막 작두 타고 막 이러고 캥캥캥캥캥캥캥캥캥 이러는데 아주 이런 걸 어릴 때부터 보니까 얼마나 거부감이 생기는지 지금도 그래서 울긋불긋하게 하는 거뭐 이런 거 보면 아주 제 거부감이 많이 생겨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택해서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닌대로 우리 어머니 성품이 아주 강한 분이거든요. 유목사도 우리 어머니 성품을 닮았어요. 그래서 이게 강한 것끼리 부딪히면 자꾸 소리가 나요. 우리 아버지는 진짜 충청도 양반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어디 사람이냐? 인천 짠물이에요. 그래가지고 충청도 양반과 짠물이 섞여가지고 우리 형제들 중에 양반 DNA만 받은 사람도 있고 저처럼 짠물 기질을 받은 사람도 있는데 글쎄요, 내가 충청도 오리지널 공주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 기질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이건 뭐 대시우 그러면 이게 된 건지 안된 건지 충청도 말은 잘 여러분이 판단해야지. 가게 가서 물건 사는데 아 이거 얼마냐고 5천 원이라고. 아 이장이 너무 비싸요. 4천 원만 해요. 아 대시우. 아, 4천 원 되는 거예요? 아, 됐다니까요. 그럼 가져가요? 아, 되시오. 이 되시는 긍정과 부정이 두 개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알고 가져가야지. 그냥 가지고, 아, 왜 가져가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됐다는 거야. 이래도 됐고, 저래도 됐고. 근데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가서 훈련받고, 저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해서 못 살겠네. 백도 없고 줄도 없고 재수도 없는 사람들만 가는 그 부대 딱 떨어졌는데 4주 동안 후반기 교육 받는데 교회를 못 갔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지. 내가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교회 가는 걸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인데 사단에서 사령부가 버스를 겨울이라고 염려하다고 안 보내주는 바람에 교회에서 4주 못 가니까 그렇게 원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방 갔다가 철책선 근무하고 거쳐 내려가 군대 생활 18개월 하고 그 부대로 다시 왔어요. 부대가 해체되면서 이동을 했는데 거기서 최초로 제가 그 부대 예배를 연 사람의 예배를 거기서 개척한 사람이면 내가 4주 동안 교회 못 가가지고 억울하고 한맺히고 원통했던 그 부대에 거기 가가지고 대대장님 허락받아가지고 교회 개척하고 지금 교회 세워져서 훈련병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그 교회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할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알아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 감사할 줄 알아야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인격적이고요. 교회 협조를 얼마나 잘하는지. 비가 오는 날은 이미 시간 전에 지하 주차장 못 들어와요. 근데 오늘 제가 유심히 봤더니 비가 안 오니까 다 도보로 오신 거야. 그래서 내가 건강할 때 걸어 다녀야지 나중에 골다공증 걸리고 신경통, 관절염, 류마티즘 걸리면 걷고 찍어도 못 걸으니까 지금 걸어가자. 이래가지고 걸어 오신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세상에 내려다 보니까요. 15분까지 차를 넣어주더라고, 15분. 지각생들은 그랬을 겁니다. 아, 오늘 재수 더럽게 좋다. 어떻게 오늘은 이게 차가 그래도 비어서 들어가네. 다른 사람들이 지금 교사들 아침부터 와서 저 부속 예배실마다 전부 가득가득 애들이 모여서 하는데 그분들이 차안 가지고 와서 그런 거예요. 그분들한테 감사해요. 고마워하고. 그런데 그 조금만 불편하면 인상 쓰고 막 입이 튀어나오고 뭐 저거 저거 하면서 무슨 교회가 주차장도 없이 뭐 그럼 돈좀 내. 주차장 좀 사게 돈좀 내라고 그러면 그러지도 않으면서 불평하지 말고 다른 데 복잡한 데 가도 뭐차 저기다 대놓고 예배 드리더라 저 예배가 아니라 행사 가더라고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은 좀 저기다 대놓고 오면 어디 덧나요? 불평하지 마요. 옆에 사람 보고 불평하지 맙시다. 불평은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그저 감사해야 돼. 이보다 못한 여건도 많은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내가 게을러서 못된 거지 조금만 부지런하면 다 될 수 있는데 다 내 탓이다. 내 탓이다. 가톨릭 신자한테 배울 거 있다면 그거 하나 배워야 돼. 그 사람들은 미사하기 전에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렇게 세 번씩 하고 미사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전부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하신 말씀을 카피한 거예요.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너를 봐라. 내 탓이야. 모든 게 내 탓. 그런데 내 탓이 아니고 네 탓이다 하니까 그저 공격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뭐 다투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나에게서 문제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이 삼복도에 무지무지하게 덥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저쪽 교육시설에 거기 예배하는 데 좀 둘러보느라고 갔더니 그냥 막 곡 지나가는데 막 후끈후끈해요. 막 뭐 요새 더운 때 더운 게 정상이에요. 추운 때는 추운 게 정상이고 더울 때 안 더우면 이게 문제가 많아요. 농사는데도. 그래도 더울 때는 덥고 추울 때는 춥고 그저 감사하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은혜 받고 가요. 안 돼. 아유, 설교는 언제 하려고 그래. 이게 설교예요. 아니 설교는 언제 하려고 이렇게 시간이 끊은겨. 그럼 이게 설교라니까요. 그 앉아가지고 엉뚱한 딴 생각이 나면 늦게 와가지고 또 빨리 가려고 생각하고. 여러분 따라하세요. 교회 올 때는 직행으로 오고. 아 좀 큰 소리로 하면 누가 뭐 야단쳐요. 교회 올 때는 직행으로 오고 집에 갈 때는 완행으로 가자. 교회 올 때는 늦을까봐 직행으로 막 오는 거예요. 그래도 집에 갈 때는 완행으로. 아이고 집사님 잘 지냈어요? 성도님 반가워요. 어떻게 잘 다녀왔어요? 뭐 부산에 잘 갔다 왔어요? 뭐 한치훈 집사님 뭐 이러면서 이러면서 인사도 하는 거죠. 양평댁도 뭐 잘 지냈어요? 뭐 이러면서 자꾸 안산댁 뭐 안산 아저씨는 어떻게 회사는 잘하고 있고 이렇게 좀 이렇게 완행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야 반대. 교회 올 때는 완행이야. 그래가지고 항상 5분 10분 뒤에. 그리고 집에 갈 때는 축도만 끝나면 작살 맞은 뱀처럼 도망가. 뱀 잡는 작살이라는 거 있어요. 이런 거 이걸로 찍다가 제대로 안 찍히면 작살 한번 맞고 이 뱀이 슉 가듯이 말. 교회 왔다가 그거 1시간 뭐 20분이나 되려나 기르면 좀 목사가 좀 흥분하면 1시간 30분 정도 예배하는데 그걸 못 견뎌가지고 축도만 맞으면 그냥 36개 출행랑을 치고 아마 빚진 게 많은 모양이요. 빚쟁이한테 잡힐까 봐 그렇게 도망가는데 좀 이런 때일수록 침착하게 여유 있게 할렐루야. 참 사람이요. 어제 제가 주례를 하는데 우리 애들 때문에 새벽에 인천공항에 드랍해주고 그리고 오다가 우리 김복동 집사님 병원에 화상으로 입원했는데 아무래도 기도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여기를 왔다가 오해 가면 그냥 한나절이 깨질 것 같고 인천공항에서 부천을 가면 그냥 오는 길에 약간 이게 둘러오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떠날 때 이미 여기 한 시간도 안 남은 거예요. 한 50분밖에 안 남아서. 그러니 남의 이거 경사에 주례가 시간 늦으면 어떡하죠? 예식장은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하니까 좀 뭐 늦어도 괜찮지요. 괜찮은데 손님들이 욕할 거 아니에요. 이 교회 목사는 시간 개념이 왜 이래? 막 그러면서. 그러면 또 목사 또 주가 떨어지니까. 그래가지고 달리는데 하여튼 비교적 빨리 왔는데 앞에 가끔 거리적거리는 차들이 있는데 내 아내 보고 저것들은 왜 가지도 않습니다. 1차선에서 아예 꺼지던지 말이야. 나라도 빨리 가게. 아니 그 사람들은 안전하게 운행하겠다고 가는데 지가 왜 늦게 와가지고 욕하고 다니냐고 말이야. 누가 나쁜 놈이야. 내가 나쁜 놈이지. 남의 길을 막은 놈도 나쁜 놈이긴 하지만 그 놈보다 더 나쁜 건 내가 나쁜 놈이다. 그래서 내가 우리 아내한테 여보 이렇게 달면서 살아야 되나 이거 그냥 교회 갔다가 다시 왔으면 되는 걸 그래도 어떻게 시간 단축해보고 좀 이렇게 절약해보겠다고 했는데 이야 이거 몸달아서 못하겠다 몸달아서 이러면서 왔는데 가만히 제가 와서 결론은 뭐냐 내가 나쁜 놈이야.
그런데 나는 마음속으로 얼마나 욕 많이 했는지 몰라. 저것들, 아유, 저거 왜 빨리빨리 안 가고 말이야. 아이, 비었으면 쑥쑥 가든지. 이러니까 정체가 일어나지 마. 그러면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은혜롭게 생각하고 자기를 돌아보면 불평, 불만이 싹 없어져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만 보고 그러면 자꾸 찍고 시비 걸고 욕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교회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사랑해야 돼, 교회. 우리 교회. 여러분이 명성교회 짐 싸고 떠났으면 모르지만 명성교회 있는 한은 이 교회가 내 교회고 우리 교회다. 그래서 나는 항상 고백도 잘해야 된다고 봐요. 어떤 분들은 막, 아, 교회가 왜 이래? 이 교회가 뭐니?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어쩌란 말이야? 난 그런 사람 딱 진짜야. 아,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저 교회 사람 참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처음 예수 믿을 때도 교회를 일주일에 세 번 가는 건 너무 부족해가지고. 양영순 집사님, 일주일에 주일 가고, 주일방 가고, 수요일 가는 건 너무 부족해서. 그래가지고 새벽에도 막 갔던 사람이야. 이게 뭔가 찔리는 사람들이 있겠지, 이게? 이게 양영순 집사님이 헌금위원회에서 지금 이렇게 대표적으로 하지만, 이 주변에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맞아? 그대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이게.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열심히 갔어요. 우리요. 여러분 몇 대 믿은 거 자랑할 거 없어요. 몇 대 믿었으면 더 잘 믿어야지, 못 믿으면 창피한 줄 아세요. 저희 교회는 당대였지만 진짜 똑소리 나게 믿었습니다. 잘 믿는다고 할 정도로. 교회에서 시골 교회들은 1년 수입이 맥주 감사 때 보리 들어오고 추수 감사 때 쌀 들어오는 거, 이게 최고의 수입이에요. 그때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항상 그 쌀을 내는데 1, 2위를 다퉜어. 소달구지에다가 막 열매 짝씩 싣고 가는 거예요. 열매 짝씩. 이거 쉬운 거 아니야. 지금 생각이니까 쉬워 보이지. 쌀을 열 가마 이상씩 교회에다가 그냥 한꺼번에 실어다 낸다는 게 그게 촌에서 쉬운 줄 알아요? 우리 집하고 맹호숙 권사님인가 거기하고 두 집이 항상 경쟁이야. 누가 더 내느냐 덜 내느냐만. 우리는 처음 믿을 때부터 그렇게 믿었다니까. 그뿐이 아니야. 2부 예배 마쳤더니 내 아내가 오더니, 여보, 그뿐이 아니었잖아요. 배추를 심으면 이건 목사님 내 거 돼서 한두 덕을 따로. 이렇게 아예 지목하는 거예요. 목사님 거. 그래서 주의 종 섬길 줄 알고. 하여튼 내가 봐도 잘 믿었어. 여러분은 못 봤으니까 뭐 알 게 뭐예요, 그냥. 근데 주님이 알아, 주님이. 그때 사모님했던 우리 장모님이 여기 증인이야. 공병인 사모님이라고 우리 모교회 고향교회 거기 우리 처음 식구들이 교회 다닐 때 그때 처음 목사님이에요. 처음 만났던. 그런데 그게 무슨 원수인지 그때 만났던 장모님이, 아니 사모님이 장모님이 돼버렸어 지금 그냥.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교회의 사랑이 무엇인가 이거 살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의 사랑은 마음 깊이 성전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은혜 받고 축복 받기를 원하면 교회를 사모해야 돼요. 사모. 제가 거의 교회에서 제 아내하고 둘이 삽니다. 집이 없는 거 아니에요. 집 있어요. 아파트 다. 그런데 아파트는 빨래나 하러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 가고 교회에서 살아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그러지 말고 요 옆으로 그냥 이사 오래요. 그래서 이사 오나 안 오나 거기 사나 교회 사나 그럴 바에는 마찬가지인데 뭘 집으로 깼냐고. 그래서 제 목양실에서 그냥 두 내외가 대충 때우고 그냥 살아요. 아침에 뭐 먹을 거 있으면 먹고 없으면 건너뛰고 뭐 이런. 그래도 얼마나 행복한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게 그렇게 행복한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원래 저 계단 밑에 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제 교회 이 규모가 너무 크니까 우리 장로님들 돌아가면서 안수 집사님들하고 전부 당직 세우려고 그랬어. 2인 1조로. 그래가지고 야간 경비.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세우는 게 제가 지키고 있으니까 안 세우는 거야, 그냥. 그래서 야방 쓰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그래도 불만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사모하면, 교회를 헌모하면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을 맡겨주든 그저 감사한 거야, 그저 감사해.
거기에 쓰임 받았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쓰임 받.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사람 되고 성도 되더라고요. 자꾸 교회를 가까이 하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교회를 갔다 갔다 해야 은혜를 받지. 교회를 멀찌감치하고 저 세상은 노상 가서 어울리고 교회는 어쩌다 가물음에 콩나지 한번 오면요 절대 은혜 못 받아요. 그 사람 믿음이 온전히 자랄 수가 없어요. 성전에 나아가는 자는 먼저 성전을 향한 심령의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시인은 성전을 얼마나 애타게 사모했는지 오늘 2절에 보니까 마음과 육체가 쇠하였다 그랬어요. 아무리 잘 먹어도 마음이 불편하면요 살로 안 가요.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마음이 불편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마음은 영혼은 이건 육체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삼서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간구하느라 이렇게 나와요. 영혼이 잘되면 육체 환경이 좀 나빠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고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영혼의 문제. 그런데 시인은 지금 예배를 못해가지고 교회를 못 가서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고 안타까워가지고 마음과 육체가 쇠하였다 그러면서 얼마나 부러워하는지요. 처마 밑에다 집 짓고 사는 참새와 제비 그것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부럽다. 나는 이렇게 방랑자가 돼서 내 아버지 집에 예배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데 너희들은 집이 있으니 너희들이 부럽다고 하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시인 다윗이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워했고 사모했을까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이걸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우리 성가대 여러분의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이걸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집이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무엇보다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 영광된 자리 땅 위에 쾌락의 장소를 떠나 오직 하나님이 계시는 시온의 성전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처럼 찾고 사모하는 자에게 열려있고 또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122편 1절에 보면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날 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자 할 때 마음이 기뻤다는 거예요. 이 사모하는 마음, 기쁜 마음 가지면 그 먼 데서 오는데도 다리가 얼마나 가벼운지 마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할렐루야. 임재수 집사님 어디가 있나? 박형숙 집사님은 보이는데 아, 저기 있구나. 저기는 박형숙 집사님이 교직에 문당구에 있는데 양평 가가지고 근무하는 바람에 양평서 와요. 양평. 양평 해장국 많이 잡수는지 모르겠어. 양평서 오는데 양평이 말이 그렇지 그거 굉장히 시간이 제법 걸리는 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전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면요 그게 뭐 한 시간 한 시간 반이 막 후딱 가는 거예요. 그냥 금방. 임재수 집사님 할렐루야. 네, 재수가 있어요. 임재수 재수가 임한다 뭐 이름 좋아요. 우리에게는 만석이가 둘인데 만석이가 대체로 인간들이 괜찮아요. 2부 예배 드렸는데 그 만석이도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좋아하는지 그냥 늘 싱글벙글이야. 막 교회 몸을 좋아가지고 꼭 농락한 사람 같아. 농락한 사람. 이 만석이가 괜찮아요. 사람이 재수도 좋아요. 재수도. 그러면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자 할 때 왜 기뻤느냐. 4절에 보니까 감사의 제사를 드리려고. 오늘 여기 우리가 왜 왔습니까? 나를 구속해 주시고 지옥에서 건져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려고 여기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판단의 보좌 곧 다윗집의 보좌로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했고 교회를 사모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멀고 가까운 곳에서 이 더위에 여기에 나오는 것은 이곳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믿기 때문에 이곳에 찾아 나온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눈물골짜기를 통과하여 성전으로 나가야 됩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자는 그 자리에서 힘차게 일어나 성전으로 나가야 되는데요, 언제까지나 그 자리에서 성전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여건이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소망으로 성전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향한 순례의 길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례의 길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시온 성전을 향하는 길에는 눈물 골짜기가 있었다라고 6절에서 말씀하죠. 이 말씀은 고난과 역경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고난과 역경의 골짜기가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사탄의 방해 공작이에요.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에 가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 공작을 해요. 사탄은 어찌하든지 순례의 길을 도중하차시키고자 각가지 위협과 유혹과 함정으로서 성도를 실족시키려고 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을 향하는 팔레스틴의 지형은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막 울퉁불퉁하고 그 다음에 메마른 사막이었고 모래길이었고 그 가는 과정에 도적과 강도를 만날 수 있고 이런 위협들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통과, 이 위험한 골짜기를 지나지 않고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교회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 길이 참으로 힘들고 고달픈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거룩한 성전에 이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이 눈물 골짜기 같은 골짜기를 지나는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결국 주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께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나오는 성도를 절대로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눈물 골짜기의 길에다가 위로의 샘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갈 때 또 때를 따라 이른비와 같은 적절한 은혜를 베푸사 결코 실족지 않게 역사해 주신다고 6절에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하늘에 신령한 힘을 주사 순례자의 심령 속에 시온으로 향하는 대로를 개척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순례자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힘을 얻고 마침내 시온 성전에 이를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런 교회는 상징적인 건물이지만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어디냐? 천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천당까지 가는 노정에 우리의 여정 속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요. 그러나 눈물 골짜기와 같은 이 시련과 고통, 역경, 위험 이런 것들을 통과해야 우리가 하늘나라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려면 내 힘으로 안 되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가야 되는데 이걸 견인의 은혜라고 하는 견인. 우리가 자동차 고장나면 내 가짜가 가서 끌고 가자, 견인한다, 견인차. 바로 이거예요. 고장난 차도 견인하니까 끌려가듯이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결단이 약하고 몸이 약하고 하여튼 형편이 약하고 그래도 성령의 강력한 힘에 잡힌받기만 하면 끌려가는 겁니다. 끌려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을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릴 자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까지 가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에서 모든 절기와 제사를 빠짐없이 지키는 것, 신약에서 모든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려면 내적으로 고독과 슬픔이 있고 외적으로는 각종 위험과 충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길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주를 섬기는 일에 어려움이 많으나 성령의 역사로 우리 인격 그리고 삶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는데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교회 와서 이 은혜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걸 맛보면 이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전에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인이 그토록 성전으로 나아가기를 열망했고 일어난 눈물골짜기를 통과하여 성전에 이른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이렇게 화려한 건물을 보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 보려고 왔습니까? 아닙니다. 신령한 경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아름다운 성전 때문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같이 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줄 믿습니다. 희생의 제사를 통해 용서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세상 어느 곳에도 이 같은 사죄의 은총과 그로 말미암는 신령한 교제의 기쁨을 누릴 데가 없어요. 세상 가서 이 기쁨, 그러니까 맛본 자만,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인데 이 은혜, 이 기쁨의 맛을 보면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노래를 불러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 이제 오늘 내려가면 우리 아내한테 또 한 방 먹게 생겼어요. 당신 그렇게 억지로 끌어가지고 박수 유도하지 말라고 또 그래. 그래서 속으로 네가 해봐라 그럼. 이게 아무나 하는 줄 아냐? 아, 우리 마누라 보기보다 잔소리 많아요. 그래가지고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말 실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때마다 콕콕 좋아가지고 당신 탁 좋은데 오늘 그거 실수했다고. 그래서 우리 마누라가 그래도 그렇게 좋으니까 그나마 사람 요만큼 된 거예요 이게. 내 믿었으면 나먹인 망아지처럼 돼가지고 개판 5분 전 됐을 거예요. 개판 5분 전. 근데 하여튼 다 평가를 해가지고 오늘 당신 착 했는데 요게 문제라고. 네.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왜냐하면 성자를 모시고 살기 때문에 속물인 유목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 아내가 이름이 서성자거든요. 그래. 여러분 결혼할 때는 꼭 사람 잘 봐서 얻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일장일단은 있어요. 하여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게 이 성전에서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돈 주고도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삼복도 위에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겠다고 나온 줄 믿습니다. 아, 그래서 그곳은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시인은 그토록 성전을 사모했고 눈물골짜기를 지나온 겁니다. 과연 와서 보니까 그곳은 해같이 빛나는 생명과 방패같이 든든한 구원과 신령한 은혜와 하늘의 영화가 가득 찼습니다.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온갖 좋은 것들이 충만했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그들을 찾아 헤매던 복이 바로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토록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고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뭐라고 결론을 맺느냐? 주의 궁정에 한 날이 하나님의 집에 저 세상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궁정에서 하루, 그냥 지겹게 본다면 여기서 예배드리는 한 시간이 저 세상의 열흘보다 낫다는 거예요. 열흘보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교회 오지, 그렇지 않으면 오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경험한 신앙의 경험상 주의 궁정에서 한날 보내는 게 저 다른 날 첫날보다 낫다는 거예요. 첫날보다. 그러면서 악인의 장막에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가 좋사오리. 하나님의 집. 얼마나 겸손한 그런 고백입니까? 다윗은 왕이었어요. 요새 일국의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그가 악인의 장막에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 경비하는 거, 경비, 문지기, 그게 좋다는 거예요. 요새 아파트 문지기 경비하는 분들 얼마나
그냥 더럽고 치사하고 안 입고 그거 매시키고 막 그렇게 했어요. 아이고, 보면 그냥 요즘 아파트 사람들 하도 까다로워 가지고 경비 아저씨들 그냥 밥이래 밥 그래가지고 그냥 주민들 하늘같이 모시더라고. 그래요. 아유, 아침적으로 잘 보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잘린대 그것도. 여러분은 그러지 마요. 그분들 다 배울 만큼 배우고 나이 먹고 명태당하다 보니까 그냥 놀면 무력하고 그래서 그거 들어간 거니까 그 믿는 사람들은 경비 아저씨한테 잘해줘야 돼. 아, 그들이 경비 아저씨 해주니까 우리가 편한 거 아니야? 왜 아멘? 이거 그, 다 이거 전력이 있구만 전부 보니까 아멘을 못하는 게 양심은 있어가지고 그래도 아, 지금부터 아멘하고 잘하면 될 거 아니야? 지금부터 오늘부터 여태는 몰라서 그랬으니까 말. 움직이로 교회에서 우리가 이거 금요 기도회 마치고 가다 보면. 박무중 장로님 여기서 찬례하고 백주일 집사님은 저기 가가지고 이 두 분은 억지로가 아니야. 신나서 하는 거야. 신나서 기도회만 마치면 신나게 뛰어가지고 그냥 안전하게 좀 집에 가시라고 사고 미연에 방지하고 혼잡을 피하고 이게 제대로 하는 거야. 이게 제대로 뭐 돋보이는 거 얼굴 내는 거 뭐 누구한테 과시하는 거 이런 때는 자꾸 머리 내고 막 이러고 안 보이는 거 좀 저기 좀 이렇게 천지까지 잘 안 보이는 거 그건 다 꽁무니 빼고 안 하려고 그러고 다윗 같아봐요. 다윗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또 여러분 오늘 성경 낭독한 우리 집사님 우리 교회 박사님들 많아요. 거기도 삼성연구원인데 로봇 박사야. 신문 가서 신방 가서 물어봤더니 학위를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냐니까 로봇 그거 가지고 학위 받은 거야. 여기에 뭐 법학 박사 무슨 박사 박사 근데 내가 조금 더 나는 목사야 목사 목사 뭐 김성원 집사님도 빙글빙글 웃고 있지만 대학 교수님 부부 교수님 그래도 내가 목사야 그냥 무식한 게 목사니까 또 이게 또 이상해 아주 이상해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겸손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거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서 쓸 수 있는 용도가 되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다윗은 크고 그저 나를 성가대로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주자로 써주시니 감사하고 반주자리 써주시니 감사하고 아유, 이런 은혜 받고 살아봐요. 교회라는 게 신나는 거야. 그냥 신나. 누가 시켜서 막 부담스럽고 천근만 그리 아니야. 그냥 우리나라도 막 빨딱빨딱 하면서 마음이 가벼우면 몸도 가벼워요. 사람이요 마음이 가벼우면 몸이 가볍게 돼 있어요. 근데 마음이 무거우면 몸도 천근만 그냐.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해서 마음이 기쁘면 몸도 막 이게 막 돌아다녀 막 돌아. 그런데 마음이 천근만 그면 몸은 말을 늘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은혜 받아야 돼요. 능력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거듭나야 돼요. 우리는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세 번째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 교회 중심으로. 다시 한번 옆 사람한테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 사랑합시다. 교회 사랑해. 교회 사랑하는 사람은 공예배를 빠질 수가 없죠. 그러므로 정상적인 성도는 늘 주일이 기다려져야 돼요. 주일을 사모하며 바른 예배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임직자를 세울 때 예배 먼저 제일 먼저 봅니다. 돈 그까짓 건 무슨 500만 원 건축원금 그 돈도 아니지 뭘 그걸 했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웃기지도 말아요. 예배가 가장 중요해. 예배. 오늘 이후 예배 마치고 어느 권사님이 금요일날 제가 스치는 말로 얘기했어요. 네팔 갔다 와서 지진으로 건물이 금이 가서 건물 주인이 못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예배처가 없어서 땅을 50평을 빌려서 거기다 대나무로 하고 위에다 양철 얹고 이래가지고 예배당을 만들려고 한다고 그래서 그건 얼마 안 들어가서 얼마 안 들어가냐니까 500만 원 정도면 된대. 그 성도들이 자기들이 대출이라도 받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대출 집자폐 30만 원밖에 안 나온대. 그러니 500만 원을 받으려면 몇 명이 대출 받아야 4, 50명 모이는데 우리 협력 선교사인데 그러냐고 우리가 500만 원 보내겠다고 그러고 왔더니 그냥 스치는 말로 금요 기도했다는데 이미 벌써 표정 딱 보니까 그 부부가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자기들이 하겠다고 벌써 표정이 써 있어.
우리가. 그런데 그냥 헤어졌어요. 오늘 예배만 좀 목사님 금요일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거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분들은 여러 번 기념께도 세웠고 여러 차례 했어요. 그래서 아유 권사님 힘드실 텐데 한두 번도 아니고 아니에요. 저희 금요일날 목사님 말씀하실 때 대번 필이 와서 감동이 와서 하기로 했습니다. 야 은혜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으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더라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은 무슨 무식한 줄 알아요? 상당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야. 교회에서 까불 거 없어. 까불 거 없어. 나 될 거 없어. 우리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담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안에 사람 없다는 것처럼 나 모르는 사이에 훌륭한 사람 많아 우리 교회도. 그런 돈 그냥 기분 좋게 헌금한 사람도 많다니까. 뭐 쬐끔 해놓고서 뭐 의시되고 아 목사가 나를 안 알아주네. 누가 알아주나? 누가 알아주면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는 거지. 자꾸 목사한테 뭐 알아달라고 사람들한테 안 알아준다고 이 교회는 왜 안 알아주냐고. 여기가 무슨 정치 자금 줬어 여기서? 하나님께 헌금한 거지 무슨 했으면 것이지 뭘 알아줘 알아주기는 알아주기는.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알면 되는 거 아니야? 왜 못마땅해요? 그러면 알아주는데 각각 그러면 보따리 싸가지고 아이고 집사님은 그렇게 많은 헌금을 하셨어요? 아이고 집사님 우리 교회 기둥이라고 요런 말에 사람들이 다 이게 버리장머리가 못 돼가지고 자기가 기둥인 줄 알아. 나 하나 빠지면 명성교회가 휘청휘청하겠지. 웃기는 잔소리야. 명성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사람이 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가시는 거야. 하나님이 유목사 가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지? 진정민 집사님? 진정민가? 그거 뭐지? 뭔 종미지? 그 오산 댁 말이야. 아, 내가 뭐 성도가 수천 명 되는데 이름을 그렇게 비슷하게 불렀으면 잘 부른 거지. 그러잖아요. 길유선을 로드 유선이라고 해도 맞는 거고 뭐 하여튼 그런데 진정민가 또 있어 저쪽에 메탄동에. 그래서 헷갈려서 그래. 조금 뒤나가 이제 생각이 나 내가 이제. 아우 우리 목사님은 내가 오산서 오는데 내 이름도 모르고 있네. 이제 가까이 온다고 그랬잖아. 이봐 가까이 와. 그냥 교회 주변으로 빨리빨리 아파트 사가지고 오는 거야. 멀면 불편해. 작아져야 되고 뭐 시간 맞춰야 되고. 근데 가까운데 그냥 제 발로 걸어다니면 되는 거야. 제 발로. 다 명성교회 그냥 아이파크로 다 와버려 아주 전부 다. 전부 다. 다 여기 살아 그냥. 그래도 내가 요새 기도하는 건 주여 우리 교회는 걸어다니는 사람으로 꽉 차게 해주시옵소서. 차 안 타고 그냥 전부 걸어다니는 사람들. 할렐루야. 이래야 이게 교회가 되지. 전부 차 가지고 주차장을 놓고 어디다 세우란 말이야. 어디다가. 그럼 더 이상 부흥이 안 되지. 새벽마다 주여 걸어오는 사람들로 물밀듯이 밀려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내 방에 보면 김삼은 목사님이 보내줬던 난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명성교회 당회장 김삼은 목사 이렇게 돼서 제가 한 서너 달 전부터는 그거 보고 주여 우리 수원 명성교회도 저 서울 명성교회처럼 사람들이 그냥 구름대처럼 물밀듯이 밀려오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나도 현찬치만 하여튼 설교가 영성 있는 설교에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막 뿅뿅 넘어가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그거 앉아서 그거 기도한다니까 그 리본 보고서. 그 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데 뭐 미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냥 믿음을 고백하면 되는 거지. 잘합시다. 교회 사랑합시다. 헌신합시다. 네. 그리고 예배 빠지지 말고 또 목사도 좀 사랑해줘요. 보니까 교회 사랑하면 목사도 사랑하게 되더라니까. 근데 교회 안 사랑하는 사람 목사도 안 사랑하더라고. 이게 비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사랑하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저는 지금도 즐거운 비명이 있어요. 예배 장소가 모자라요. 그래가지고 유치국에 어디 들어갈 데가 없다고 난리래. 또 어떤 분이 또 그러더래. 아니 이 큰 교회가 무슨 이렇게 돗대기 시장처럼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그럼 애들이 없으면 안 복잡하지. 애들이 많으니까 그렇지. 아 좋은 현상이지 뭘 어쩌고 저쩌 어쩌고 저쩌고. 좀 말도 좀 좋게 예쁘게 좀 해봐요. 아이고 우리 교회는 젊어가지고 애들도 많이 나눠가지고 그냥 여기가 막 구석구석 바글바글 하는구만. 이게 소망이면 이래야지.
아이고 이거 뭐 교회가 이렇게 뭐 예배처가 좁아가지고 애들이 많이 이게 예배인지 도떼기 시장인지 뭐 그냥 애들은 어차피 모이면 도떼기 시장이야. 시끄러시끄러 그것들은 그냥 뭐 제대로 되나? 그래가지고 뭐 보따리 사가지고 순신회로 갈까 그래도 갔대 또. 그래가지고 순신회로 누가 또 애들 데리고 갔다고 선생님들은 안타까워가지고 목사님 이 지경에 목사님 설교 시간에 여기를 보지를 못해서 그렇지 여기가 상황인지 뭐 어떤지 아세요? 막 이래가지고 주여 예배당을 새로 지었어도 공간이 모자라도 또 이렇사오니 어찌하면 좋으리까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밖에 없어. 그냥 교회가 잘 되니까 복잡한 거 아니에요? 좋게 생각하세요. 감사하고 아유 우리 교회 잘 되는구나. 우리 교회 소망이 있구나. 저 어린 새싹들이 저렇게 빠글빠글하니 이게 될 징조구나. 이래 생각하면 좀 불편해도 해야잖아요. 옆에 사람 보고 삐지지 맙시다. 도망가지 맙시다. 끝까지 지킵시다. 그 말은 잘 안 하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20편 6절에 교회 사랑하면 형통한대요. 오늘 11절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거 하여튼 뭐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 돈이 필요하면 돈, 명예와 지위가 필요하면 명예, 지위 하여튼 모든 좋은 거 주신다니까 교회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셔서 모든 좋은 것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게 원래 원고보다 줄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도와다가는 예수님 체링할까 봐 끊었어요. 내가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주님의 몸이라 표현하는 우리 교회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은혜 감사 감격하여 사랑으로 헌신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고 하신 이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빛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소금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무더위에 싸우며 어린 아이들을 지도하며 교육하고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이들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며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